나 우비 안 입었어요. 에이, 어쩐지 추워. 비 오깐 어디다 갖고 할 생각에. 태풍의 소나기에서 어서 빨리 포도를 구할 생각에 마음 급한 어머니. 아픈데 억지로 하는 거죠, 뭐. 마음이 아픈 거죠. 마냥 이쁜 우리 맘. 태풍이 북상하면서 아침부터 속절없이 비가 내립니다. 이제 신고 가야지. 서둘러 나갈 채비를 하는 부부. 됐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서로를 향하는 손길이 다정하네요. 모자도 써야지. 모자. 그렇게 46년을 인생의 동반자로 농사 단짝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를 올라오는 거라서. 아휴, 아무래도 다리가 아파서 힘에 부쳐 보이네요. 올라와요. 어디 가시는데요? 포도밭에요. 포도 따라가요. 근데 비가 와서 저기다 비가 와서 마음 가는 거죠. 아, 이렇게 비 오는데요? 네. 그래도 조금만 따갖고 오자고요. 아유, 비 오면 다리도 아프실 텐데. 네, 그래도 좀 조금 가서 얼렁 따갖고 오자. 네. 어머니는 괜찮다고 웃지만 아버지는 심란합니다. 어머니 몸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해도 혼자 할 수가 없어서 같이 좀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 해도 속상한 마음 감출 수 없는데요. 비가 오면 포도가 터져요. 바람 불만 터지고. 근데 태풍이 온다 그래서 걱정이지. 어머니는 당신 몸보다 포도가 더 걱정인 모양입니다. 흙 나왔어요. 아버지를 웃게 만드는 어머니의 마법. 통통 튀는 엉뚱 발랄함으로 분위기를 확 바꾸고 기운나게 만들죠. 그나저나 포도 상태는 어떤가요? 아유, 안 좋죠. 뻘게. 잘 익은 포도는 알알이 까맣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나무에서 충분히 익어야 하죠. 나 우비 안 입었어요. 우비, 이제 봤지? 에이, 어쩐지 추워. 에이. 비옷간 어디다 갖고 할 생각에. 태풍의 소나기에서 어서 빨리 포도를 구할 생각에 마음 급한 어머니. 매년 잊지 않고 포도를 찾는 손님들에게 좋은 상품으로 제때 보내줘야 한다네요. 그건 아니야. 혹여나 빗물에 미끄러져 다칠까봐 어머니 곁을 묵묵히 지키는 아버지. 이거 뜯다. 이거. 이렇게 저거야? 해봐. 이거나. 이거 안 뜯어서. 어디서 군발이 척척 맞으시네요. 그렇죠. 뭐 해봐세요. 비가 쉼 없이 쏟아지는데도 두 분의 작업이 쉬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늙었다. 4개요. 4개. 4개 했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4개, 6개만 어마어마한 4개. 큰거 4개, 큰거 3개, 작은 거 3개. 그래, 6개만, 4개만 가지면 돼요. 바꿔봐요. 이제 가자고 이제. 이건 덮어야죠? 네.
누가 그만하자고 말리지 않으면 어머니는 끝까지 이를 붙잡고 있다네요. 이럴 땐 아버지가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 어머니 다리가 괜찮으신 거예요? 아픈데 억지로 하는 거죠, 뭐. 미끌미끌한데. 그렇죠, 위험하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픈 거죠. 다리 아픈데 일을 시키잖아요, 그냥. 그렇다고 혼자 할 수도 없고. 고생하는 아내를 볼 때마다 포도 농사를 시작한 걸 후회한다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부부가 오붓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네요. 양쌤이 깨가 나서 안 오네. 양쌤. 양쌤! 양쌤! 뭐 하세요? 어, 네. 이거 뭐예요, 이게. 웬 방망이네. 제가 몇 번을 불렀는데. 우리 양쌤이. 양쌤. 어머니! 저 아들이 엄마 얼굴 만든 거예요. 그게 더 이쁘네요. 어, 이쁘죠? 네. 어? 그게 더 이쁘네요. 마냥 이쁜 우리만. 가을이 더 깊어지는 동안 맛있는 추억을 만들어 볼까요? 그야말로 콩칼국수의 진심인 가족. 아버지는 불을 맡았고요. 딸인 제가 밀가루를 반죽해 칼국수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안 보이네요. 양쌤! 양쌤! 잠깐만 좀 와보세요. 양쌤! 양쌤이 깨가 나서 안 오네. 양쌤. 양쌤! 양쌤! 뭐 하세요? 어, 네. 이거 뭐예요, 이게. 웬 방망이네. 제가 몇 번을 불렀는데. 우리 양쌤이. 양쌤. 제 나름 또 역시 뭘 도와드릴 건데요. 자, 힘쓰는 건 어머님, 이거 제가 할게요, 어머님. 양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어, 그렇지. 잡았어. 많이 부드러워졌네요, 역시. 아, 콩을 직접 하시는. 어머니, 제가 할게, 나오세요. 아니, 이거를 그냥 또. 들어가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조리 지려야 되는데, 조리. 네. 아이고, 근데 우리 어머니 생활을 자꾸 좌식해서 하신다. 저기서, 예, 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니까 이제 저기 싱크대에서 하세요. 그렇게 되질 않아, 이런 것도 영수증. 아이고, 이거 자꾸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딸이 건져서 저리로 가져가겠습니다. 어, 소리. 어, 자꾸 닦으시, 한 번 더 닦으셔. 네. 여기가 편한데도 이 어르신들 예전 막 수도가 이런 작품들 이런 데 하시던 습관이 있어갖고 자꾸만 배달해서 불편하게 하시네요.